태연 씨랑 둘이 이렇게 있으면 다들 이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정말 외모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아, 나 정말 특히 남자들. 찍으면서는 사람들이 절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편하셨겠어요. 굉장히 편했고, 근데 조금은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채아 씨랑 둘이 이렇게 있으면 다들 이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정말 외모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아, 난 정말 특히 남자들. 나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거 되게 안 좋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을 앞으로 볼 때 굉장히 두루두루 봐요.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와도 굉장히 상처받을까봐. 이 형은 사실 제가 욕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욕하기 직전까지는 가도 욕은 뱉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음속에 있더라도 겉으로 뱉지는 말자. 약간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욕을 너무 하지 말자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캐릭터상 욕을 해야 된다. 그 정한 캐릭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시나리오상으로는 좀 더 많았어요. 욕들이 좀 심한 욕도 많았는데 약간 수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욕은 잘해야지만, 이왕 할 거면 그렇죠. 네. 이왕 할 거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발해가 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랬지? 어색하죠. 어색할 네. 수도 그쵸.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사실 이번 영화의 액션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중점을 뒀는데 하면서 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